너무 유명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나만 알고 싶은 천국 말레이반도. 초록이 넘실대는 낙원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따로 또 같이 말레이반도만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말레이반도의 반전 매력. 아는 사람들만 아는 숨은 명소로 떠납니다. 최근 뜨고 있는 도시 입보입니다. 온몸으로 만끽하는 자연. 이주민의 문화까지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The place I guarantee you you will like it is kind of nature.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함께 나누고 싶어 소개합니다. 말레이반도의 가장 뜨거운 도시 입보로 떠납니다.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하지만 한 번만 가기엔 아쉬운 곳. 말레이반도에서의 마지막 여정은 쿠알라룸푸르에서 북쪽으로 3시간 거리에 있는 입보입니다. 제 친구들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은 현지인 추천 여행을 떠나봅니다. 저는 지금 입보라는 도시를 가고 있어요. 외국인들한테는 별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요즘 현지인들한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입보에 꼭 가보라고 했는데요. 과연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페락주에 위치한 입보는 말레이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인구의 70%가 중국인입니다. 그리고 저의 오랜 친구가 사는 도시입니다. My name is Amir. How have you been? I'm good. I'm good. Nice to see you. Yeah. Okay, let me show you what we have in Ipoh. Very busy. You know? 라디오 방송을 하며 알게 된 임치호 씨입니다. Okay. Let me show you around. Ipoh is a very good place. But I actually don't encourage people to come here because it's getting many people and very crowded. 얼마나 좋으면 유명해지지 않길 바랄까요? 입보에는 주석광산으로 흥했던 전성기의 모습과 영국 식민지 시대의 건축물, 그리고 이민자들의 문화가 뒤섞여 있습니다. 말레이반도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오, 와! 아, 여기에 벽화가 큰 게 있었네. 입보를 유명하게 만든 건 바로 이 벽화입니다. This is actually a sketch of the tin mine production. 아, those days. Okay. Which is very popular as you can see. 입보의 올드타운에는 8개의 벽화가 있는데요. 리투아니아 예술가의 작품으로 입보에서 유명한 커피와 자연 그리고 역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거리 미술관입니다. 골목마다 중국 문화의 흔적도 가득한데요. 주석광산이 흥하던 시절에 정착한 중국계 이민자들의 영향입니다. 입보는 그런 역사와 함께 오늘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So now they convert into a tourist place. Yeah. So this is one of the hottest attraction now. Yeah. Wow.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음식 문화도 다양하게 발달하는데요. 입보에서 꼭 먹어야 한다며 친구가 저를 데리고 온 식당입니다. I make sure
will love this chicken rice. Chicken rice? Yes. It's the most popular one and authentic. Okay. The first one in Ipoh. Bego Payo. You can say Bego Payo? Bego Payo. Bego Payo. Bego Payo. 너무 배고파요. 중국인이 많은 만큼 중국식 음식도 유명한데요. 임치호 씨가 제일 좋아하는 입보의 음식입니다. 다시 봐도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특히 입보의 치킨 라이스를 강력 추천하는데요. This is like Korea samgyetang. 아, 삼계탕 입보. You know 삼계탕. Yeah, yeah. 담백하지만 깊은 맛이 느껴지는 게 삼계탕과는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정말 쫄깃해요. 우리나라 토종닭을 먹는 느낌처럼 정말 쫄깃쫄깃하고 소금으로 절인 건데도 약간 단맛도 같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오묘하게 단짠단짠의 매력이 있어요. 와. 오직 먹기 위해 찾아올 정도로 입보는 말레이반도 음식 여행의 중심지입니다. Now is number one. Number one in Malaysia. Yes, for food paradise. Really? Yes. 음식 천국. 음식 천국. 음식 천국. Yes. 음식 천국. 좋은 친구와 함께 먹으니 더할 나위 없습니다. 입보는 말레이반도에서도 물이 깨끗하기로 손꼽히는데요. 그래서 건강한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길거리 음식도 다양합니다. 식사는 가볍게 하고 달달한 간식을 즐겨 먹습니다. Chinese pudding. Chinese pudding. But we call tau fu fa. Tau fu fa. And soya beans. Soya beans. White beans, the white beans. Oh. 순두부 같은 말랑한 푸딩에 설탕 시럽을 뿌려 먹습니다. 워낙 인기가 높아 점심시간만 지나도 매진이 되는데요. 한 번에 먹은 건 정말 운이 좋은 경우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순두부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맛인데 거기에 설탕 시럽이 들어가니까 너무 달콤하고 입에서 단맛이 쫙 퍼지면서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아요. 잊을 수 없는 맛입니다. 입보가 좋은 건 이것뿐이 아니랍니다. I tell you what, I got one place to recommend you. Where is it? The place I guarantee you, you will like it. It's kind of nature. Oh. We call this place is Gua Tempuro. Gua Tempuro.